자, 셋둘 하나 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박동원입니다. 자, 17회 복동이 촬영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볼까요? 우리는 신고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시험에서 물어봤죠. 자유완결적 신고인지 답이 되는 걸 먼저 써줍니다. 의의를 써준 건 아주 좋아요. 근데 지금 많은 답안지들이 나중에 분량 조절 때문에 구별 기준을 거의 빼먹고 쓰고 있습니다. 구별 기준은 써주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구별 기준에 맞게 결국 사안 포섭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고에 대해서 최근에 법제적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른 의관통 내용이 있죠. 구별 기준을 웬만하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사안 포섭 위주로 써준 건데, 물론 산문까지 시간 내 쓰기 위해서 본인의 속도가 느리다든가 그럴 때는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좀 글씨를 크게 써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거부의 신고 거부 수리거부의 처분성 정확히 적어주세요. 수리니까 관련된 판례를 써줬는데 뭐 판례 번호까지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뭐 암기가 되어 있다면 쓰는 것도 괜찮고요. 판례를 정확히 쓰는 것이 지금 의미가 있어요. 뭐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질문에서 보면 취소의 대상이냐고 물어봤죠. 그럼 사실 취소의 대상적 개요거나 논의부터 먼저 써주고, 대상적 개요 관련된 처분 개요는 먼저 써주고, 그 처분에 해당되는지 당의 성질, 신고의 성질을 검토하고, 제일 마지막에 처분 개념에 따라서 포섭하면서 소결해서 대상적 개요를 충족한다. 이렇게 가야 더 논리적이죠, 지금. 지금 이렇게만 써버리니까 처분 개념에 맞게 지금 잘안 쓰고, 조문, 2조 1항 1호의 처분 개념에 대한 포섭이 지금 없어요. 사안 같은 경우 뭐 이해충돌 행정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정도로는 사실 써줄 수 있죠. 질문 형태에 맞게 써주세요. 취소의 대상이냐 그러면 취소의 대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19조. 19조 처분 등과 관련해서 2조 1항 1호에 대해서 먼저 써주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자.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써줬네요. 원칙적으로 기소유예로 봐야 된다. 독자적 결론을 도출해서 심사한다. 뭐, 이 말은 왜 썼나 잘 모르겠는데, 일반론은 지금 써버렸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설문 내용이었어요. 지금, 신고 완료 처분에 위법성 판단 기준을 지금 썼는데, 자, 여기 보세요. 답안지를. 일반론을 썼는데 지금 뭐 때문에 수리 거부했는지도 자세히 지금 안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분석이 너무 떨어졌어요. 지금 정확하게 분석하고요. 분석을 할때 결국은 뭡니까? 법정 요건을 갖춘 신고를 했는데 다른 요건을 들어서 지금 수리를 거부한 것이죠. 정확히 쟁점을 잡아보세요. 쟁점에서는요, 이렇게 신고 요건과 상관없는 다른 요건에 의해서 다른 실체법상 요건으로 수리 거부가 가능한가 써주고 관련 판례 쓰고 이렇게 내려가 줘야 돼요. 지금 여기는 지금 전혀 쟁점 못 잡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여기는 이쪽에서 이제 답은 정확히 맞췄네요. 요건을 구비할 시에 신고를 수리해야 된다. 관련된 판례 정확히 적어줍니다. 관련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대한 고의성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판례를 써주면서 사안에서는요, 지금 수리 거부를 하고 있는 행정청의 사유, 그런 게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답안지에. 그런 수리 거부한 사안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들어갈 것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판례의 다른 견해에 따라서 그렇다면 다른 실제법상 요건을 근거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례까지 써줘야 됩니다. 두 가지 판례를 다 써야 돼요. 첫 번째, 다른 실제법상 요건은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 다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설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준에 폐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것은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아니고 이런 다른 실체법상 요건으로는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정확히 적어주세요. 맨날 하는 신고 파트인데도 의외로 답안지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정확히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소위 대상. 문제 소재. 직시강제인지. 목재 잘 잡았어요. 직시강제인지를 먼저 써줘야 됩니다. 즉시강제다, 처분성,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걸 여기다 지금 써줬네요. 근데 중요 쟁점을 지금 놓쳤죠. 이거 저번에도 한번 시험 봤던 것 같은데, 권세의 처분성 꼭 쓰라고 했잖아요. 뭐할때 나왔어요? 우리 명단 공표 시험 문제 지금 며칠 안 지났잖아요, 지금.
즉시강제든 강제집행이 뭐 다른 강제집행이든 결국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것을 수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사안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의무를 불행한 자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수인에 대한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수인 의무를 발생시키는 집행인으로서 권사다. 이런 권사의 처분성에 관한 논란 써줘야죠. 이 부분은 너무 약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배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15점인데 물론 권사남용 협의 소익에 대해서 꼭 쓰라고 했어요. 협의 소익이 없는 경우 소원사항 쓰면서 뭐에 해당된다. 지금 부수 논점 찾기 이런 걸 지금 다 빼먹었네요. 소원 사용 중에서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써주면서 기속력에서 원상회복가 인정되는 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뭐 이런 걸 써줘야 되는데 뭔가 뭐 빼먹은 게 너무 많네요 지금 보니까. 국가배상 한번 봅니다. 자. 다시 쓰세요. 답안이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중 뭐와 관련해서 뭐가 문제되고, 뭐와 관련해서 뭐가 문제되고, 이걸 써줘야죠. 법령위반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선행 법원의 취소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취소 판결만으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법령 해석 적용에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정확히 잡아놓으세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과실도 빼먹었는데, 다시 써야 됩니다. 다음. 자유한결적 신고인지, 강학상 신고인지, 신고인지를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의 대신 써준 건 좋습니다. 자완은 좋은데, 구별 기준으로 써주세요, 웬만하면. 기별 기준에 맞게 자완인지 수요인지에 따라서 실익은 뭐다? 처분성 인정하는 논리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 신고 발령의 처분성 관련된 판례 써주는데 판례를 지금 이중적으로 다 같이 썼어요. 특히 처분 개념에 대한 판례, 실질적 불리과의 실질적 견해성 이런 표현은 아주 좋습니다. 처분 개념을 좀더 종합적이고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판례 키워드였어요. 그리고 나서 신고와 관련된 판례까지 써줬네요. 좋습니다. 주장의 타당성. 주장의 타당성 관련해서는요, 적법한 신고인지 검토해야 된다. 여기도 쟁점 전혀 못 잡았네요. 선생님 강의 시간을 많이 얘기했죠. 자원으로 가든 수위로 가든 일단 기속행위로 보고, 그렇지만 판례는 중대한 고의상 필요가 있다면 수위를 거부할 수 있다. 기속재량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판례 두 가지 정확히 적어줘야 돼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판례는요, 신고의 수위와 관련해서 다른 실체법상 사유로 수위를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고의상 필요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서 기속재량으로 사상 낙골당 신고해서 판단했죠. 그래서 여러분 사업포스 할때 어느 파트 지금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사회가 중대한 고의상 필요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른 실태법상 요건에 해당된다면 수리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가줘야 돼요. 지금 이거는 워낙 중요해서 강의 시간에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법적 성질에 답이 되는 거 먼저 써주세요. 즉시강제 같은 거.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거 그냥 쓰든지 아니면 설문 조문에 보면 의무 위반자에게 이런 폐쇄 조치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무 불행자는 수인 의무가 발생하는 바 수인 의무를 발생시키는 집행행위로서 권사다. 이때 권사의 처분서를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가면 더 고득점이 되겠습니다. 권사를 조문을 통해서 포섭했다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됩니다. 협의 소유.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이 부도는 좀 찾기를 하지 않으면 이건 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답안지들 좀 보니까 이거 지금 안 쓰는 답안지가 많던데 소원 사용 중에서 원상 회복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써주는데 기속력의 의미, 내용 이런 것들은 쓰지 마세요. 그냥 문장에 녹여내 버립니다. 갑자기 목차로 기속력이 나오니까 뭔가 잘못 썼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도. 자, 소송을 검토한 건 좋긴 합니다만,
소송물과 같게 팔려. 그냥 녹여버려서 하나로. 당해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 처분 행위 자체의 위법성 일반이고 이것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고 판결에서 주문이 되며 주문에 안에서 기판력이 미친다 이런 것들을 문장화시켜서 쭉 써버리세요 그냥. 따라서 당해 인용 판결의 기판력은 무슨 무슨 처분 행위 자체 위법성 미친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뭐 접근은 좋았는데 문장화시키세요. 기판력이 미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고. 과실인정여부 꼭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과실인정여부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물론 기판에게서 쓴 판례이기도 하지만 취소 판결만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법력 해석의 잘못, 그 자체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학사 판례가 규율됐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안에서는 지금 학사 판례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게다가 조회까지 했다는 거죠. 조회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과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좀더 포석을 좀 명확히 해주세요. 다음. 취소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가 나오면 먼저 처분 개념부터 간단히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목차에서부터 구체적인 설문 내용을 써주고 여기서 타고 내려가서 하나 정도는 더쓸 때도 있고 안쓸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소개를 쓰면 결국 수미상으로 처분 개념에 맞게 사안 포섭을 해줘야 돼요. 가장 기본입니다. 조문부터 항상 쓰라고 했잖아요. 답이 되는 걸 옆에다 자완인지 이런 식으로 써서 채점하기 편하게 해주고 대상적격 인정 여부. 목차 자체가 별로 여기는 별로 좋지가 않네요. 큰 목차에서 지금 대상적격 인정 여부를 써줬다면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무슨 뭐 은행전신 신고 발리 처분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 시켜주는 게 좋죠. 여기가 똑같은 반복이 되니까 목차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청구가 이유 있는지 분설해서 쓰세요. 분설해서 배점이 따로 잡혀 있으면 따로 분설해서 쓰는 게 좋아요. 자, 여기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완벽하게 쓴 답안지 하나도 없네요. 특히 판례 중요한 판례 두 가지 써줘야 되는데 두 가지 쓴 답안지가 지금 하나도 없네. 제가 잘못 가르친 탓이겠죠.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세요. 이거 강의 시간에도 이 판례 검토까지 했는데 지금 이 판례 써준 답안지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 법적 성질 넘어갑니다. 대상적격 인정 여부. 처분 개념 먼저 써주고, 권사의 처분성 이런 거 그냥 안 써버렸네요, 지금 보니까. 직접 강제다. 직접 강제가 권사라는 거 써주고 나서 권사의 처분성 써야 되는데, 권사의 처분성 이런 거다 놓쳤네요. 협의 소위?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나요? 왜 이렇게 답안지가, 지금 대체로 다 지금 이러지? 소액이 없는 경우는요, 번호 붙이세요. 번호 붙이지 않는 건 소견에서만 붙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 붙이니까 잘안 보여, 지금. 꼼꼼하게 읽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번호를 붙여주세요. 인정 여부. 원상회복 가능성이 있고, 또 취소 판결이 나면 행정청의 원상회복 의무, 기속력 중 회복 의무가 있는 바, 번호 판단할 필요 이익이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인용 가능성 책임. 충족 여부. 목차 다시 쓰세요. 배상책 성립 요건 나오면 성립 요건 중에서 예와 관련해서 선행법원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위법성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고유과실과 관련해서 사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 과연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뭔가 이렇게 이 내용하고 다음 목차들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그럼 이 목차가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자. 자, 지금 최고다만으로 나온 답안지들이 지금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먼저 신고인데, 신고에서 자완인지 소유인지에 관한 구별 실행은 아직도 있어요. 왜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면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 중 써지도 않아, 또.
자, 신고에서는요, 구별 기준을 써주세요. 그리고 실익은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 간단히 적어주세요. 아직도 실익이 있어요. 잘못하는 분들은 자기완결적 신고에 수익업을 시정성 인정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항 같은 경우도 정부 제공적 신고일 때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급여는 처분성이 당연히 인정되죠. 수리를 준법률 행위자 행정이 중 수리 행위니까. 따라서 실익이 있기 때문에 구별 기준에 따라서 자환인지 수요인지 써주는데 여기 보세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면 준법률 행위자 행정행위 중 수리 행위죠.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물론 처분 개념에 맞게 포섭은 해줘야 됩니다. 이 포섭을 왜 안 하죠 지금 보니까. 그렇지만 자환이 나왔다면 자환으로 본다면 관련 판례가 있으니까 이 판례를 반드시 적어주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판례에서 지금 핵심이 뭡니까?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걸 찾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참조조문에서.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요. 축산업 신고가 반려됐는데 만약에 축산업 개시를 하면 제재처분이 있잖아. 제재처분을 써줘야죠. 여기서. 결국 여기서 사안포섭 하는 게 핵심이에요. 어떤 법적 지위 불안이 있는지. 따라서 이런 법적 지위 불안을 제기하고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리급의 처분성 인정한 판례에 따르면 항고성의 대상이 처분이다. 이렇게 가야줘야죠. 그리고 처분 개념에 집어넣으면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준하는 행정작용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 부분 제대로 쓴 답안지가 지금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수리급의 적법성에서는요. 위법적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속행위인지 판단하는데 신고 수리는 다 기속행위라고 하죠. 그렇지만 판례는요. 어디서? 우리 앞에서 이미 다 한 거야. 사설 낙골당 설치 신고와 관련해서 기속재량을 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판례를 제대로 쓴 답안이 하나도 없는데 정확히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신고 수리에서는요. 다른 실체법상 사유로 수리급 안 된다는 판례가 있고 판례집 찾아보세요. 그렇지만 사설 낙골당 설치 신고에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수리거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설문의 핵심은 뭐였다? 지금 설문의 내용이요.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협업신고에 불과한 게 이게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느냐? 아니다. 그러면 이런 다른 실체법상 사유로는 수리거부 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서 수리거부 할 수 없는데 했으니까 위법하다. 이 판례 중요하다고 자꾸 언급했는데 왜 하나도 이 답안지가 안 써 있을까요? 다음. 그리고요. 즉시강제나 오늘 처음으로 봤던 강제집행이나 해당 여부를 쓸 때는 개념으로 포섭을 해주라고 했어요. 근데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실력 없으면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권사인지는 조문으로 포섭이 가능하거든요. 권력적 속성이 어디 있는지 얘는 집행행위라는 말을 써주면 되니까 세 번째 권사의 처분서를 꼭 써야죠. 그리고 권사가 나오면 항상 소익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소익에서는 집행행위가 개시됐다 종료되기 전 이것도 있지만 계속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라고 했어요. 사안은 지금 간판 제거에 계속성이 있는 사안이거든. 여기가 소송 요건이고 나머지는 가구제 필요성이 있다고 했죠. 특히 소익 관련해서요. 소원 사용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지금 부수논점 찾기를 빠뜨린 답안지들이 부지기수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계속성이 있는 경우 명령공표에서도 이미 했어요. 기속령에 따른 원사 회복 의무 또는 우리 명령공표에서는 이런 기속령에 따라서 나중에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민법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뭐 그런 의무도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기속력을 목차로 잡지는 마세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답안지를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무용사니까 가장 최근에 봤던 문제예요. 정확히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